아, 오늘은 세장이 좀 넓어졌어요. 제가 앵무장이랑 좀 바꿨습니다. 세장. 그래서 조금 넓어졌거든요. 전부 다 같이 놀고 있죠. 조그만 녀석들까지. 지금 털고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을 열면은 여기가 약간 높아서 뛰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전부 이제 다 세장에서 지내도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오골계가 엄청 뜨거워요. 털도 많고. 그래서 얘네들이 오골계 옆에 붙어서 자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비닐을 살짝 씌워서 밤에는 재우기 때문에 요게 이제 모두 다 같이 생활을 해도 될 듯한데 귀엽죠. 물하고 그다음에 모이하고 이제 전부 넣은 거죠. 모이 물그릇은 여기 이제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이제 줬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먹어요, 전부. 아무튼 귀엽답니다. 지금 이제 열면은 이게 나와서 뭐 할까 이제 나와서 분리를 하고 있죠. 뛰어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두는 편이 더 좋죠. 뛰어내리면 꽤 높거든요. 그래서 뛰어내리면 좀안 좋죠. 아무튼 오늘도 건강하답니다. 털고르기 열심히들 하고 있네요. 앵무가 조금 작은 장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앵무장을 이제 병아리들한테 잠깐 준 거죠. 깃털이 어마어마해요, 오골계는 지금.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타조와 비슷합니다, 얘네는 지금. 잘들 놀고 있죠? 귀엽답니다, 보시는 것보다. 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뜨거워. 그래서 병아리들이 옆에 모여서 같이 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날씨도 날씨려니와 그래서 가능한 것 같아요. 날라요, 날라. 그러니까 뛰기도 잘 뛰고 착지력도 상당히 좋아요. 눈이 좋은 듯해요, 병아리는. 귀엽답니다. 꽁지도 있어요, 꽁지. 꽁지도 있고. 또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밑에 여기 지금 비닐을 제가 이렇게 깔았잖아요. 요것도 이제 맞는 비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어서 롤 비닐을 깐 거죠. 싸우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얘들 잘 놀아요, 서로. 어울리면서. 부화기에서 태어나서 상당히 활발하죠. 부화기에서 태어나도 상당히 활발하답니다. 여기 높아, 높아. 내려오면 안 돼, 내려오면 안 돼. 내려오면 안 돼. 다섯 마리라 이 엄청나네요. 네. 감사합니다.